안녕하세요, 똑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쓸개의 돌, 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 밑에는요, 담즙, 즉 쓸개즙을 보관해주는 주머니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담낭이 되겠습니다. 담즙은 보통 음식에 지방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담즙이 제때 비워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 담석이 잘 발생을 합니다. 여성, 고령, 비만, 담석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담석이 잘 발생을 하는데, 특이하게 체중을 급속도로 빨리 빼는 경우에도 담석이 호발한다고 해요. 그럼 담석이 있으면 무조건 증상이 발생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80% 정도는 증상이 없다고 해요. 만약에 증상이 발생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죠. 담석이 담낭 안에만 있으면 다행인데요, 이곳 저곳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담즙이 이동하는 통로인 담관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고요, 담관과 체중관이 모여서 장으로 연결되는 부위가 있거든요. 자동차 도로로 치면은 삼거리 같은 곳이 있는데, 이 삼거리에 담석이 끼는 경우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담석이나 담관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담즙의 흐름을 막기 때문인데요, 담즙의 흐름이 저하되거나 차단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바로 세균 감염입니다. 담석 증상 중에 가장 흔한 증상은요, 오른쪽 상복부 통증이 되겠는데요, 갈비뼈 아랫부분이 기분 나쁘게 아프다고 하실 수도 있고, 어깨축지라든지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뇨나 고령이신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증상들이 저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증은 보통 1시간 내에부터 12시간까지 그 기간이 굉장히 긴데요, 경험적으로는 응급실에 보통 새벽에 많이들 찾아오시거든요. 새벽에 우상복부를 이렇게 잡으면서 들어오신 경우에는 아, 쓸개의 돌이라든지 요로결석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죠. 우상복부 통증과 함께 소화불량, 메스꺼움, 구토를 호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폭식을 하는 경우, 음식 양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 이 담석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담석에 의해서 담즙의 흐름이 차단되면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균 감염이 발생하면요, 몸이 으슬으슬하면서 고열을 호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열과 함께 오한이라든지 온몸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요, 보통 중증 감염을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폐혈증 전조 증상이라든지 간 농양, 간 고름증까지 발생하지 않았는지 의심을 하게 되죠. 담석의 진단은요, 보통 초음파라든지 엑스레이, CT, MRI까지 촬영할 수가 있고요, 입원하시는 이후에는 보통 내시경적 역행, 쓸개이자 조영수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혈액검사를 통해서요, 간수치라든지 쓸개즙 수치 역시 확인을 하고, 염증 수치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치료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수술을 통해서 담낭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우루사라든지 이런 약을 통해서 담석을 약간 녹여볼 수도 있겠고요, 내시경을 통해서 담관석이 있다 그러면 내시경으로 담관석을 제거를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낮거나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수액 처치와 함께 항생제를 같이 사용해야 하죠. 자, 이번 시간엔 쓸개의 돌, 담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하세요, 똑딱이었습니다.